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조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 알파 공략주는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뭐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실 거고요. 뭐 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행 관련된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델타 변이 이슈 때문에 또다시 약간은 시끄러운 분위기지만 여행주들은 항상 뭐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델타 변이가 있기 전에도 여행 관련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었고 이 델타 변이가 이제 부스트샷의 효과로 다시 또 약간 누그러진다면 여행주를 들어가기엔 지금이 가장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관점입니다. 일단은 여행 상품을 이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종합 여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이 적자폭을 약간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 하반기 여행 수요 같은 경우도 역시 회복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선반영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번 조정 구간에 차에 들어가면 차라리 주가 매수가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19 이후로 결국은 여행 수요는 점점점 기대감에 따른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당장 여행을 못 가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기대감에 미리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투어를 먼저 가지고 온 이유도 하나 더 말씀드리는 바로 이 자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1289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미 자본을 좀 충당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올해 6월 같은 경우에는 이 티마코 호텔, 이 명동을 매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을 또 얻었습니다.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이제 본사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 이슈에서 살아남는 여행사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부분 뭐 작은 기업체들은 거의 다 사실 조금 다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가 지나고 난 다음 시점에서는 이렇게 살아남은 여행사 중에서도 가장 좀 수요가 원래 높았었던, 점유율이 높았었던 업체들이 과반 거의 가독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코로나 이 자본력이 사실 가장 큰 투자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목표가 손절가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위로 10%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뭐 8월 달에 하락이 나오기 전에도 보시면 이 가장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. 물론 이것보다 더 상승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뭐 9월 달에도 어느 정도 이 고용지표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단은 일단 84,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. 하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번 급락장에서 제일 바닥을 나왔던 68,000원 정도 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. 실시적으로 이번에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지수 하락을 이끌어낼 만한 악재가 없는 만큼 이 가격대가 손절가까지는 거의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혹시라도 내려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84,000원 제시드리지만 충분히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 때에서는 여행주를 하나 정도는 담아두시면 좋은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하나투어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